와이어 없이 진짜로 하는 사람들을 봤네요. 와, 대단,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대단한 오늘의 주인공 본인 소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我叫 유少科, 来自中国长治杂技团.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의 리샤오커입니다. 저희는요, 같은 서커스 예술학교 출신의 선후배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서커스 예술학교.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 그 팀의 리더가 누굽니까? 예. 근데 뭐 나오실 필요 없고요. 아니, 리더 불렀으니까 이게 쑥 나온 거죠. 아니, 근데 예. 그야말로 혈기왕성 우리 7명의 청년들이 항상 이렇게 함께 공연을 다니시는 겁니까? 我们一起在一块儿有 네, 저희 팀에는요 11년 전부터 미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터키 등 21개국을 같이 해외 공연을 다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국 공연에 맞춤이 된 최상의 멤버의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베스트 멤버. 아이비야. 네. 중간에 그러면 저도 놀랐는데 떨어질 때 맨 처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렇게 밑으로 쫙 이렇게 공락할 때. 네, 그러니까요. 그냥 거꾸로 매달려서 갑자기 내려왔을 때 네. 심장이 덜렁했거든요. 심장이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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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덜렁했습니다. 네. 이분이 진짜 가까이까지 해요. 네. 진짜로. 개인 차이가 있으신데요. 되게 가까이죠. 와. 근데 궁금한 게 아무리 단련된 사람들이라고 해도 빠르게 이렇게 내려올 때 자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손이나 마찰이. 네. 혹시나 뭐 통증 없는지. 是有的那个下来的时候经常会划破 네, 저희가 공중 낙하를 할 때요 마찰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찰가상 같은 것도 굉장히 자주 입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뜨겁게 열이 나는 예, 현상도 있습니다. 아니, 체조 전직 선수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전직 선수는 아니었고요. 예. 좀 배워봤는데 정말 저희가 상식으로서 사실 불가능하고요. 네. 우리가 쓰지 않는 근력들을 다 써가지고 지금 거기를 발달시킨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스타 여러분들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 아, 뜨거. 그렇죠. 아, 뜨거. 와, 잘 올라간다. 아, 뜨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좋아. 좀 올라가봐요. 엄청 뜨거워. 많이 올라가. 역시 체조를 했어가지고 저 다리 좀 많이 좀 오므려 주세요. 자, 내려오세요. 야, 꼬마야, 너 거기 왜 올라갔니? 손 뜨거. 그렇죠. 아까 철봉 쇼를 보니까 그만한 순발력과 근력이면은 정말 모든 기술을 다 하실 것 같은데. 예. 철봉 묘기 말고 혹시 다른 기술은 또 없는지. 다른 기술. 네, 저희가요 한 사람당 평균 6개 정도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무대가 풍성하게 스타키 무대에서 펼쳐질지 큰 박수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와. 환상적인 무대입니다. 아.